전국이 집단 사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상급 종합병원 병동 운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남대병원은 지난달부터 22개 병동 가운데 19개 병동으로 3개를 줄였고 계명대 동산병원은 이달 들어 23개 가운데 2개 병동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대병원은 2개, 경대병원과 칠곡경대병원, 파티마 등은 병동 1개씩 운영을 중단하면서 전공이 집단 사직 이후 대구 지역 6개 상급 종합병원에서 모두 10개 병동 운영이 중단됐습니다.